굉장히 무식한 남편이라 캠핑 다니기 나 진짜 너무 쪽팔려. 된 거야? 묻잖아. 모르겠어. 순순 뿌여부 소리 봐라 오빠. 야 시속 60km에 지금 이 정도 소리면 우리 고속도로 나갔으면 완전 대박이었겠다 소리. 와 입에서 난다. 야 놀래라 진짜 오빠.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와 나중에 고속도로 가 나기 전에 오빠 고쳐 매자. 이거 인간아 그래도 있으니까. 아니 줄이 그렇게 길게 내려와 있는데 안 보이더나 니 눈에는. 난 저거 누구부터 좀 좋은 거 좀 가지고 안 돼? 안 돼. 여보 일로 와봐봐. 아이고 여보 나 타고 있다. 일로 와봐. 표정 뭐야. 밥 먹자. 역대급 대파이다 오늘 텐트가. 각도 안 잡히고. 밥 먹어볼까? 오, 소리 봐라. 데크 뭐 데크? 아니, 데크만 지금 너 몇 번 말한 줄 알아? 데크 텐트 치기 우리 재료가 좀 많이 없어가지고 용품이
맨날 뭐 파지, 뭐 잔디밭 이런 데만 가다가 데크 하려니까 잘 안 된다. 야, 지금 데크를 그렇게 연발하고 난 말의 결과가 지금 그거야? 아니, 사실 캠핑 이거 용어를 잘 몰라. 낮에는 좀 따뜻해서 다행이다. 응. 밤에 진짜 우리 파세코 저기 좀 힘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불러? 어? 사용 설명서 안 읽고 왔어? 묻잖아. 모르겠어. 솔직히 오빠, 우리 진짜 우리는 캠핑 유튜버라 말할 수가 없어. 이게 뭐냐, 진짜 쪽팔려 죽겠어. 캠핑 유튜버가 이거 지금 이거 뭐야? 타프 치고 지금 캠핑하는 사람이 어딨냐? 왜? 전부 다 오빠 쉘터 치잖아. 네 그때 또 그 놀개기 뭐야. 내가 놀개기 사자 그럴 때 샀었어야지. 너 그게 못 살게 했다고. 네 지금 몇 번째야 도대체. 아무리 우리가 캠핑 초보라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해. 진짜 우리가 진짜 이 무식한 남편이라 캠핑 다니기 나 진짜 너무 쪽팔려. 아니 진짜 모르면은 내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만 했었어도 이러진 않았지. 야, 이제 점점 추워지기 시작한다. 벌써 이제 5시 다 돼가는데. 근데 다행이다. 앞에서 바람이 안 부니까 덜 춥다. 저번에는 앞에서 바람이 들이다 어떡하냐? 으아차. 봐봐, 놀개기 안 사니까 어? 지금 타프가 바람에 흔들려가지고 지금 나의 소중한 저거 뭐야 아이스박스가 쓰러지고 이 난장판은 우리 아이스박스가 부재됐어. 야, 샀는지 지금 1년도 안 됐거든. 야, 미나리 두께 봐라 저. 새끼 손가락만 하다. 송도 거야 미나리? 803 미나리야 얘는. 803도 유명하지. 나 이거 세 가닥만 나 그냥 생으로 싸먹으면 안 돼. 나는 굽는 거보다 되게 좋거든. 잘 먹겠습니다. 이따 닦기만. 야, 지금 시국이. 지금 시국이 야, 누가 일본어 쓰래? 이 지금 시국이 어때서? 야, 중국말 안 했잖아. 맛있겠다, 여보. 야, 이쪽 끼고 이쪽으로 먹으면 어떡해. 야, 바보니? 여보야, 삼겹살 진짜 맛있다. 약돌 삼겹살이야? 뭉결 약돌 삼겹살. 맛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저녁 메뉴 없어. 어? 저녁 메뉴 없어. 왜? 나 다이어트 하잖아. 그럼 나는? 부부도 굶어야지. 야, 나 저녁. 나 다이어트 하잖아. 원래 부부는 아픔을 나누는 게 부부야. 아, 진짜 저녁 메뉴 없어? 없어. 그럼 저녁 나 다이어트 굶어? 하잖아. 오빠 그럼 뭐 먹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오빠 먹을 때 나 침 흘리고 있냐? 나도 굶으려 그랬다. 진짜 안 나. 진짜 없어. 미쳤다. 왜? 김치 쫑쫑쫑쫑 썰었는 거 안 들고 왔다. 요즘 여보야가 꼼꼼했는데 요즘 왜 이러지? 몰라. 좀 정신머리가 좀 나갔어. 머릿속에 지우개 있어. 손예진이란 뜻인가 내가? 이게 깍두기 베이컨 볶음밥이라 가지고 김치 맛 좀 들어가 있어도 괜찮을 거야. 이거 이 볶음밥 그때 우리 막창 볶았을 때 그 볶음밥이야? 그거는 묵은지 삼겹살? 아, 근데 사람 입맛도 다 틀리더라. 예? 우리는 여기 바삭바삭하게 이렇게 볶음밥 하면 여기 그 눌러붙는 걸 좋아하잖아? 그 누룽지처럼? 근데 왜 나 언니들이랑 친한 언니들이랑 그 미나리 삼겹살 그 먹으러 갔을 때 팔공산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 눌러서 이렇게 해가 눌러가지고 바삭 난 눌러줬다? 근데 언니들은 눌러놓는 거 싫다 그러더라? 왠지 아나 다 언니아들이지. 이빨이 안 좋아. 씹을 수가 없어서 그래. 얘기하지 말해 또 가서. 나 일러줄 거야. 너 언니들한테 넌 아웃이야. 야, 진짜 통 깍두기가 그래도 있네. 맞지. 깍두기가 살아있다 지금. 오프라이스는 우리한테 상줘야 돼. 이렇게 우리가 볶음밥을 종류별로
김가루 얼만큼 넣고. 나에 대한 사랑만큼 한번 넣어봐봐. 이만큼. 이런 씨. 자, 참기름. 자, 한번 이렇게가 있어봐. 오, 맛있다. 밥알 하나하나가 튀겨졌어. 근데 안 느끼해? 근데 살짝 김치에 있으면 진짜 금상첨화겠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과자인데 하여튼 뭐라고 얘기해야 되노? 얘기하지 마. 이봐. 이봐. 또장이야. 아, 꼴보기 싫어. 아, 왜 구울까. 저거 자고 올 테니까 너는 저 텐트 안에서 쉬고 있을게. 전구 달고 있어. 오빠, 어? 숟가락으로 맞아봤어? 네 저녁 때 잠깐 텐트에 있어. 왜? 나 저기 좀 갔다 오게. 어디? 혼자 소고기 좀 먹으러. 설마 내일 저녁 없는 거 아니래? 내일 점심은 요 근처에 반송정이라고. 아, 유명한데. 그 김밥이 유명한지 아니야? 김밥 말고, 내가 모밀 되게 좋아하잖아. 모밀인지 메밀인지. 근데 김밥도 안에 뭐 든 것도 없는데 되게 맛있더라고. 점심 나와서 거기서 먹는다고? 여기 온 김에. 아, 저녁은? 저녁은 막창. 야, 진짜 잘 먹다. 밥 있다. 잘 먹습니다. 와, 이거는 옛날 거는 이 연결끈이 없어가지고 뚜껑이 따로 놀았는데 지금 안 빠지게 이렇게 연결끈이 있다. 어느 정도 넣을까? 일단은 반만 넣어봐. 와, 신기하다 이건. 딱 기름 반 넣었다. 옆으로 요래 요래.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돌려서. 이거 빨간 버튼은 뭐야? 몰라. 그래서 소 점화. 아, 이건 옆으로 이렇게 안 갔다. 오. 된 거야? 된 거야? 된 거야? 몰라. 된 거야? 켜졌다는 거 아니야, 이 소리? 여보야. 어? 위에 사람 살면서 저거를 떼야지. 이거?
남잘새. 불라? 어. 사용 설명서 안 읽고 왔어? 아니. 그냥 유효하고 하면 된다는데. 열이 올라오냐고. 묻잖아. 모르겠어. 열이 나냐고. 나 우리 그거 안 되면 밤에 잠 못 자. 불 바바바 올라올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어봐. 펑! 야이씨. 불량품인가? 어, 추워. 정말. 야, 불이 안 붙냐? 못 가봐. 아이씨, 왜 이러냐? 이거 어떻게 했어? 그냥 회사에 붙였지. 아니, 이거, 이게. 아니, 그냥 저거, 야, 랩에 그냥 옆으로 하니까 그냥 한 방에 불 붙더만. 아니, 이게. 이게 뭐, 뭘, 이게. 바로 불 붙으면 바로. 일단은 해. 와, 벌써 공기 후끈하다. 야, 오늘 이제 이 텐트에서 자도 되겠다. 응. 따뜻한 바람 나와? 응. 이게 착하지? 어. 맞지? 어. 이게 압축 뭐 압축 장작. 이씨, 라이터 부러졌네. 야, 집에 성한 게 하나도 없다. 야, 됐어. 부러졌어도 성능만 안 되면 되지. 이거 바로 붙는 거 아니네. 나 불 확 붙을 줄 알았더만. 그러니까 착화제가 아니고 압축 장작이라니까. 터치해야 되나? 오빠 뭘 해도 이렇게 어설퍼. 터치해야 돼? 좀 지그시 가만히 있어봐. 아유, 진짜. 아니, 이게. 오빠, 안에 거부터 해야 되지. 너 바깥에 거부터 하면 너 손에 불 붙잖아. 아, 요 붙네, 불. 상식이 없어? 어. 왜 오빠는 내 말을 자꾸 안 들어? 요래. 됐지? 어, 야, 나 또 앞에 붙다. 바람이 많이 부니까 저 화목난로 저 위에 불 꽃이 생겨봐라. 야, 이거 몇 시간 걸리겠노? 저번에 한참 그때 우리 한 40분 구워도 오빠 그게 실패했던 이유가 두꺼웠어 고구마가. 네 고구마 안 먹을 거야? 안 먹어. 다이어트 하는데 양심도 없어. 그럼 나 두 개만 구울까? 마음대로 해. 두 개만 굽자. 자, 고구마 다 익었는 거 볼까? 오빠, 앞에 두 개는 내가 방금 올린 거대. 와. 내 안 먹는다고야. 니 진짜 못됐게. 니 거 두 개만 다 올렸어, 구웠대. 와. 여보, 나도 한 입만 주면 안 돼? 다이어트 한다며. 야, 진짜 그렇다고 니 거만 두 개서 구우면 어떡해. 니가 두, 니 거 두 개 올렸다며. 오빠, 저거 구울 때 지금 두 시간 구웠는 거 알지? 나 두 시간 뒤에 먹어야 되잖아. 나도 한 입만 줘라. 딱 반 개만 먹어, 그러면. 한 개씩 먹고 저거 두 개 다 부어지면 나 또 나눠 먹자. 아이고.
아니야. 또 갔다. 씨. 아유, 호들갑 뜨는 거 봐라, 진짜. 야, 아. 됐어, 안 먹을래. 나 밥맛 떨어졌어. 네 방금 전에 호들갑 뜨는 거 보고. 맛있어? 아, 맛있다. 맛있어? 어. 와. 맛있어? 진짜 달다. 어. 나 장갑 어딨어, 여보? 나도. 어, 한 입만 먹어봐. 조금만 먹어봐. 여보야, 농담이야. 진짜 맛있다. 그래, 먹는 거 앞에서 먹어. 아, 또 가. 올까 판다, 진짜. 아씨, 누가. 나 물 끓었다, 양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뜨겁대. 진짜 맛있다. 여보야, 처음부터 4개 구웠어야지. 어? 처음부터 4개를 구웠어야지. 니 안 먹는다 그랬어, 내가 두고 구웠지. 아, 안 먹어도 4개를 구웠어야지. 어우, 바나나 맛집이네, 이게. Slow in time to hold my hand. Richer than $100,000. You're worth every second I could spend. Don't know what the future holds, but we'll always have our. 선선. 하긴. 고마워요. 든 게 없는데 김밥이 진짜 맛있어. 나도 진짜 맛있어. 우동 맛 어때? 우동도 그냥 평타. 이상. 평타요? 이상. 완전 무슨 제주도 해안 들어갔다. 왜 우리 이모님? 아. 봐라, 어? 다시 도도를 펴지만, 어? 내가 놀기기 사자 그랬지. 이게 뭐냐고. 오빠 앞에 휑한 거 봐라. 어? 야, 이 겨울에 이 뭐 하는 짓이냐고. 남들은 쉘터 안에서 따뜻하게 오붓하게 하는데 우리 완전히 극한기에
아, 정말. 여보야. 어? 이거 윈드가드 들고 와봐봐. 어. 여보. 응? 장작 좀 더 넣어주지 않을래? 응. 이게 속촌불 나가지고 이거 예쁘다나. 그런데 사이즈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을 건데. 아. 여기다가 나중에 오빠 고체 연료 있잖아. 그걸로 때워야 되겠어. 그래, 유튜브 보니까 고체 연료 하는 사람도 있다. 맞지? 어. 저 유리 뻥 터지는 거 아이가? 아주 오빠 말은 데리고 하기가 싫어. 야, 봐라. 봤나, 걸크러쉬. 방금 넣는 장작은 되게 잘 탄다. 나 골랐거든. 와, 우리 여보야는 마누라도 잘 고르고 장작도 잘 고르고 진짜 너는 초이스 하나는 정말 잘해. 어? 마누라 잘 고른 거 맞아. 어, 진짜 네가 여태까지 한 선택 중에 제일 잘했어. 나는 남편만 못 골랐어. 똥손인가 봐. 야, 야, 이걸 생각을 안 한다. 오빠 봐라, 놀기기만 샀어도 따뜻한 실내에서 추워 빠졌는데서 지금 고기를 익힐라 야가 익나? 그러면 녹이기 내가 진짜 내가 만들고 만다 진짜. 씨, 진짜 평생 구박감이다. 아, 그래도 분위기 좋다. 뭐 줄까? 다 먹겠습니다. 오, 맛있다. 내가 앞만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게 니한테 요거도 먹은 거. 요거 진짜 많이 받아 먹는데 배가 안 불러. 근데 말은... 오빠는 말이 앞뒤가 틀린 게 나한테 욕을 그만 얻어 먹으려면 욕 좀 그만해. 진짜 너무 많이 얻어 먹어서 배불러 익혀야 되는데 어? 니가 지금 배가 안 부르다며. 어? 욕 좀 더 얻어 처먹어야 돼. 아, 맛있다. 밥이 얼었는 거 아닌가? 야, 네 밥알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네. 밥알은 소중하니까요. 오늘 너무 맛있다. 여보야. 응? 이 뭐야? 니 먹으라고 던져주는 거잖아. 어머머머. 안 먹었어? 옛날 전래동화가 생각난다. 왜? 한 개 넘으면 두 개 나오고? 아니. 뭐? 와이프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 시계줄을 사고, 신랑은, 어? 시계를 팔아서, 어? 와이프 머리핏을 사고, 그거 기억나지? 그게 전래동화야? 전래, 외국동화인가? 안데르센 동화 아닌가? 안데르센인가? 네. 아무튼 출처는 모르지만 그 동화 기억나지? 옛날에 전래 시절에 시계도 있었어. 오빠, 어? 그 초가집에 살면서 시계는 꼭 차고 다녔다는. 큰일 났다. 왜? 저 꺼졌다. 어? 와, 이러면 안 돼, 오빠. 야, 저놈은 장작. 밥도 못 먹게 한다. 밥 먹으러 가면 꺼지고, 밥 먹으러 가면 꺼지고. 아, 여보는 진짜 대단하다. 왜? 발 부러져가지고, 그래도 캠핑 오겠다. 내가 진짜 부상투혼이다, 진짜. 어? 부상투혼이니까, 네가 발 부르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 내가 진짜 침대랑 싸웠다. 어? 아.
내가 침대한테 졌어. 어떻게 침대 프레임에 받쳤는데 발이 부러지냐. 여보. 왜? 연기가. 봐라, 오빠. 옛말 틀린 말 하나 없어. 나쁜 사람한테 연기 간다고? 아니, 예쁜 사람한테. 나쁜 사람이지. 예쁜 사람. 마음이 악한 사람한테 연기 간다고? 예쁜 사람. 아, 너무 맛있다. 여보야, 좀 모자란 듯한데? 아, 나 진짜 다이어트 하는데 진짜 너무 좀 모자란 듯하다. 컵라면 우리 있지 않나? 오빠 여기다가 컵라면 그냥 여기다 컵라면 부어가. 맛있겠다. 맞지?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추억의 도시락 딱딱딱딱딱딱딱. 여보 라면을 또 먹는지 모르고 내가 젓가락을 섞었거든. 지금 네가 하고. 어, 네 거 네 거 지금 상관없잖아, 맞지? 어때? 자. 그래. 아, 나 갑자기 배불러. 야. 지금 다이어트 중에 오늘 이번에 캠핑 때 좀 많이 먹어서 기분이 한껏 좋아요. 아니 근데 약으로 다이어트 의지하지 말고. 어, 오빠. 지금 구독자들이 지금 다이어트 약 먹는 걸 지금 들으면 나를 뭘로 보겠어. 우리 구독자 1명인데 지금. 아니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여보. 지금 우리 가족들이랑 지금 시댁 식구들이 나를 뭘로 보겠어. 디베. 오빠. 표준 오줌 서주에서. 이렇게 착하고 대기업 다니고 이런 남편. 그놈의 대기업 소리 좀. 여보야는 내세울게 대기업밖에 없어? 나는 솔직히 내세울게 내 외모밖에 없어. 머리가 좋은 소리 하지 마. 아이고. 머리가 옛날에 진짜 예쁜데 진짜 많이. 내가 뭘 살, 뭘 살쪄? 나는 정말 손가락만 살쪘어. 네가 왜 살찌는 거 알지? 왜? 다 내 탓이야. 왜? 집에서 꼼짝을 안 하잖아. 내가 다 하고. 여보야. 서울지도 내가 하고. 뭐 갖고 오라면 내가 다 갖고 와. 빨래도 내가 해. 서거지도 내가 해. 와. 요리하는 거 외에는 다 내가 하니까. 하기사 나 진짜 나 청소기 어떻게 키는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니 세탁기 그 건조기 돌리는 것도 얼마 전에 내가 처음 알려줬잖아. 다 내가 하니까 니는 집에서 가만히 편하게 있으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지. 다 내 탓이야 그게. 여보야 라면이 너무 맛있다. 진짜. 된장 약간 그 양념하고 배이니까 훨씬 맛있다. 그러면 우리 도시락 라면 제조업체에 레시피를 제공해 주자. 그래, 된장 라면이다. 네. 다 잘 먹었어?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I hope you don't mind if I say that I love you. 'Cause there's so many ways that I want to. Carve out our names for a last minute plane, just us two. We can chase the sun as it sets in the mountains. Find luck like a bet.